내돈내산 리뷰 1부 브레빌 BS 920 PCG 820 심층 분석. 안녕하세요. 빔포유 구독자 여러분. 빔포유 플라워 커피 학원 박가희 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년간 애용해온 브레빌 BS 920 머신과 BCG 820 그라인더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두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업용 기기에 견줄 만한 에스프레소 추출 능력인지 그리고 라떼아트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였죠. 물탱크 채우기와 전원 켜기. 먼저 물탱크에 정수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파워 버튼을 누르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리는 불빛이 깜빡입니다. 조작 방법. 백라이트 LCD를 통해 압력 게이지와 추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뉴 버튼으로 다양한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도 설정은 PID 제어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유지되며 샷 볼륨과 시간, 프리인퓨전 설정으로 커피 맛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만큼의 커피를 정확한 시간 동안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시작 기능과 청소 프로그램은 사용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커피 머신을 사전에 설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가열하여 사용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 프로그램에서는 백플러싱 기능으로 자동으로 청소를 진행합니다. 추출 및 스팀 기능. 온수 다이얼을 돌리면 머신 우측에서 온수가 나옵니다. 원샷, 투샷 버튼은 자동 설정된 추출량으로 설정되어 있고 매뉴얼 버튼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샷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리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주로 매뉴얼 버튼을 눌러 카페 메뉴에 따라 추출량을 조절합니다. 포터필터에 원두가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압력 게이지가 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머신과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체결합니다. 스팀 밸브는 레버 형식으로 위로 올리면 스팀이 분사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물탱크에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달려있는 도구는 브레빌 전용 템퍼입니다. 물받이판에는 MTM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뜨게 되면 물이 가득 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히든 기능과 도구. 머신 내부에 숨겨진 히든 기능은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빌트인 형태로 필요한 도구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매우 편리합니다. 포함된 도구들에는 청소용 디스크, 레벨링 툴, 청소 브러쉬, 스팀 청소 툴 등이 있습니다. 이 히든박스의 도구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청소용 디스크는 포타필터 안에 장착한 후 머신 전용 세제를 넣고 청소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레벨링 툴은 도징 후 원두를 고르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청소 브러쉬는 그룹헤드 가장자리 청소를 위한 도구입니다. 스티밍 청소 툴에서 뾰족한 침은 스팀 팁 구멍에 우유 찌꺼기를 제거할 때 사용하며 둥근 홈은 스팀 팁의 나사를 풀 때 사용됩니다. 홈에 스팀 팁을 넣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쉽게 풀립니다. 그럼 구석구석 꼼꼼하게 스팀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스팀기는 뜨겁게 가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상에 유의하세요. 그라인더 사용법. 그라인더의 좌측 다이얼은 분쇄량을 조절하며 중앙 버튼은 샷을 1샷 또는 2샷으로 조절하고 우측 버튼은 시작, 정지, 취소 기능을 담당합니다. 분쇄도 다이얼은 60단계로 정밀하게 조절이 가능하여 플런저, 프렌치프레스, 필터커피, 퍼콜레이터, 에스프레소까지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트레이들은 거치대를 말합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50에서 54mm, 58mm 이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타필터의 크기에 따라 쉽게 탈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들이 있어 좋은 점은 손을 놓아도 안정감 있게 그라인딩 되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백라이트 LCD는 맛있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한 압력 게이지와 추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눌러보면 사용자의 스타일에 따라 커피 추출을 매우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메뉴 옵션들이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이상으로 브레빌 머신과 그라인더의 핵심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 기기들로 라떼아트를 만들어 볼 예정이니 궁금증이 해소될 그때를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